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먼저 검찰 소식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현 검사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거 보면은 검찰발 소식으로 조국 전 장관, 지금 여기서는 아마 전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훈욱 전 대검차장, 김오수,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죠. 이세 사람을 이 공동정범으로 해서 기소한다. 이런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이제 내용이요. 그 저는 참그 수원지검에 이정섭 부장검사 이분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이분이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마추어 시절에 선수로 직접 등록돼 가지고 선수로 지금 이게 직접 복싱 선수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로 임용될 때요, 자기가 이제 그쓴 글이 있습니다. 포부를 검사 임용될 때 뭐냐면 이게 그 권투는 링에서 오직 정해진 룰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정해진 원칙, 룰에 따라서 이제 그 승부를 가리는 게 권투 아닙니까? 이 권투처럼 자기는 이게 검사가 되어서 사회악을 룰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밝힌 게 이정석 검사인데 지금 기소한 게 지금 이규원 검사 실무 책임자죠.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했죠. 그다음에 그때 출입국 본부장 차규건 차규근이. 이렇게 세 명을 벌써 기소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때 라인을 보면요, 출국 금지를 시킬 때 김학의를 이제 불법 출금시키는 범죄가 하나 있고, 나중에 불법 출금을 수사할 때 수사를 못하게 막은 무마. 무마, 크게 두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예. 불법 출금은 누가 시켰느냐 하면 이규원 검사가 청와대 이광철, 네. 그다음에 조국이한테 보고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조국이가 결국에 다 윤대진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출금할 때는 아마 이제 그 대검 차장 봉우까지도 간것 같아요. 봉우 대검 차장 있잖아요. 총장 후보로도 몇번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조국하고 봉우 이거는 이제 불법 출금할 때 관여자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수사 무마할 때는 그때는 이제 또 조국이 두번 놉니다. 조국이가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통해서 그렇죠. 안양지청장 이현철, 그다음에 차장 배용원, 지금 이게 윤대진, 안양지청장 이현철, 그다음에 안양지청의 차장 배용원 세명 있죠. 세 명은 이게 공수처로 보내놨잖아. 이정석 검사가 벌써 이제 그 윤대진 대윤 소윤할 때 소윤, 그렇죠. 윤대진하고 이현철 배용원 세 명은 이제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조국이하고, 그다음에 봉욱이 남잖아요. 봉욱 두 명하고, 그다음에 그때 불법 출금할 때 라인이 법무부에서도 라인이 되잖아. 청와대하고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라인은 차규건하고, 그다음에 차관이 김오수예요. 그 당시가 김오수였죠. 김오수. 박상기는 그다음에 전화 은혜가 안 박상기잖아. 받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석 검사가 볼 때는 요쪽에 차규건, 김오수 요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광철, 조국, 봉욱 요 라인이 전부 이게 청와대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 아, 그. 그럼 이게 그 순차 공모 공동정범이랍니다. 정확한 용어는 여러 명이 공모를 하는데 다 모여가 한 자리에 모여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이걸 이제 그 순차 공모 공동정범, 요걸로 이게 그 조국, 김오수, 봉우까지, 물론 이제 그 위에 박성기도 하겠죠. 이렇게 기소하겠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엄청난 일인 거죠. 지금 여기 검찰총장 내정자하고 조국이하고 뭐 봉욱도 옛날에 총장 내정자였죠. 다 여기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이 보응욱 대검 전 차장, 이분은 이제 이규현 검사가 보응욱 전 차장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불법 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보홍욱 전 차장은 그런 적 없다 하고 지금 서로 진위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게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런 분들이 전부 기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특히 26일이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입니다. 김오수로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청문회에서 야당 측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개인적인 무슨 비리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가 권력 비리에 개입된 사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뤄질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김오수 청문회가 26일이죠. 예. 아마 이제 이거 한마디로 깡통 청문회입니다. 깡통 청문회는 이제 그 정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참고인이 이제 서민 교수라고 있잖아요. 예. 당국대 기생충 교수 서민. 그 다음에 김필성 변호사. 두 명만 참고인이에요. 정인이 아니고. 두 명만 참고인이 정인이 하나도 없는 깡통 청문회고요. 그 다음에 김오수가 이제 그 서면 답변에서 자기가 이제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이거는 이제 인정했습니다. 예. 피해자가 된 거는 자기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바로 그 90매덕 했던 로펌에 예. 가가지고 이제 그 실제 자문료를 엄청나게 고액을 받은 거 맞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의 눈높이에 좀 반한다. 이거는 이제 본인도 인정했고요. 다만 이게 정치 중립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번이나 감사위원을 퇴짜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수사할 때 윤석열을 배제하자 이런 이게 쿠데타 음모를 꾸민 거 맞거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도 본인에게 직접 전화 통화해서 딱 이게 지시하고요. 이게 공모한 게 맞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요. 만약에 김오수도 피해자니까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야 저는 이게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이미 피고인이죠. 패스트트랙으로 고소 기소돼가지고 지금 이게 재판 받고 있어요. 그때 레슬링처럼 이게 목을 잡고 땡기가지고 하는 잖아요. 네. 그런 헤드락인가 이런 이게 폭행 혐의로 박범계가 피고인이죠. 그다음에 그 이용구 등이 지금 기소가 임박했다고 지금 계속 보도 놓으니까 그럼 이게 현직 차관도 피고인이죠. 근데 김오수 검찰총장도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죠.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금 이게 피고인이죠. 피고인이죠. 지금 이게 검찰과 법무부의 현직 넘버 1, 2 현직 넘버 1, 2 4명에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금 누굽니까? 이광철이잖아요. 야 이런 게 박사님 뭐 30년 언론 생활에 이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법무부 장차관에 그다음에 검찰의 넘버 1, 2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동시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고인입니다. 동시에 5명이 법정에 피고인으로서는 이게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확실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무슨 수사에 착수한다든가 기소가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죠. 지금처럼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보수 정권 때도 그래도 체면은 지켰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인가요? 그 밤에 술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기 집 아파트에서 내리기 전에 택시기사를 폭행해갖고 엄청난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한 6개월이 지나서 22일 검찰이 소환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요? 아마 이제 6개월 만에 소환조사는 22일날 했으니까요. 원래 이제 현직 법무부 차관을 소환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기소가 임박했다. 기소가 임박했다. 이런 문제고요. 이게 만약에 좀 이따 기소하면 7개월 다 돼갑니다.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예. 지체된 정의. 항상 정의라는 게 실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절차적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블랙박스가 경찰이 반하고 이게 없는 것처럼 쇼하다가 이게 블랙박스가 다 나타났잖아요. 예. 그럼 이게 폭행하는 게 운행 중에 다 놓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걸 저는 7개월 가까이 이게 끌고 있는 거. 이것도 이게 큰 문제고요. 지금 이게 뭐 경찰에 알아보니 뭐 통화 내역만 7천여 개를 조회하고 있다는데
통화내역 7종이 뭐 필요해, 이게. 그냥 이게 그때 바로 청탁했겠지. 이용구가. 아마 이제 그래서 이용구 혐의는 그냥 폭행이면 합의가 되면 처벌 못하지만 이거는 이제 운행 중에 있는 차를 이게 폭행하면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이니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운전자 폭행은 당연히 처벌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블랙박스. 예. 이걸 이제 보놨고도 안 본 것처럼 예. 증거를 인멸해버렸죠. 따라서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 자기가 증거인멸을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걸 이게 이제 저는 추가될 거로 보이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통화내역 7,000회를, 지금 7,000회를 포렌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검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찰에서 지금 뭐. 경찰에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특수직무유기죠. 예.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고도 덮어버렸다든지 예. 또는 이제 이용구의 번호 전화를 받고 예. 봐주기 위해서 이게 덮으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경찰도 조사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권력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7개월 가까이 덮었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게 그 부탁을 받고 은폐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나중에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지금 이용구 법무차관이 사실은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간다는 건 모양새도 그렇고 법치주의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옷을 벗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조국이부터 예. 조국이도 이게 청문회 안 한다 했더니 자기가 셀프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장관 때 법무부 장관 때 자기 집에 압수수색 한다고 전화까지 걸었잖아. 부인 걱정된다고. 예. 그렇잖아요. 변호인 오도록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나고 이게 그 한동훈이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덮쳐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이게 조국이 보고 이용구가 호적상을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조국이 호적에 2년 늦게 됐다 해서 구기형, 구기형 부르거든. 예. 그러니까 전부 이게 조국이만 닮아서 얼굴이 후한무치 하면서 철면피를 까는. 철면피, 후한무치. 조국이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용구도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성 사건도 수사는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백운기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비서관, 그리고 정재훈 현재 한수원 사장, 이런 세 사람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요청을 했다는데 허가를 해달라고 네. 기소하겠다고. 근데 이것도 깔고 뭉개고 있고, 대검에서. 뭐 깔고 뭉갠다기보다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수원지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여기도 소환 조사를 이미 끝낸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은 다 거기 공범으로 해갖고 이성윤이다, 이규현이다, 박예공이다 예. 다 기소가 됐는데 지금 이광철만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도 기소 의견을 대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검이 이런 껄끄러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김오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다 떠넘기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책임 미루기인가요? 조남관 대행만 예. 조남관 대행만 이게 좀 원칙대로 하려는 사람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보십시오. 뭐 이종근 형사부장부터 신성식 뭐 전부 다 전부 이게 그 이정현, 이종근, 신성식 전부 이게 부장들이요. 다 이게 권력의 애완견들만 대금에 절묘하게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뭉개고요. 실제 그 최봉 백운규 그 탈원자 사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최봉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예. 이성윤처럼 이렇게 그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려면 대전지검에서 먼저 1차적으로요. 예. 심의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대검에 보낼까 안 보낼까 사전에 먼저 심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거는 이게 바로 기소하면 되지. 수사심의위원회 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전지검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최봉이는 뭐 기소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카운트다운.
이미 그 수사심의원이 대검까지 가지도 못했다니까요. 대전지검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버린 이런 사안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백운규, 최희봉 이거는 저는 대검에서 이게 아무리 지금 뭉개고 있어도요. 결국 이게 그 수사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합니다. 그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분이 그 우리나라 1호 검사 이준열사의 직계 후손입니다. 상당히 그 수사력이 뛰어난 이두봉 지검장. 그 다음에 이상현 부장검사는 옛날에 그 중앙지검부터 울산까지 정말 이게 그 이정석 검사처럼 상당히 강단 있는 검사예요. 따라서 저는 뭐 불구속 기소는 할 수밖에 없지만 백운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기소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검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사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꼭 대검에 오케이 승인이 나야만 기소를 하는 겁니까? 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전지검에서 판단해서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판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재판부지만요 네. 검사는 그 동일체의 원칙이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정신이 법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검사는 상명하복입니다. 군대 조직과 똑같아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상명하복. 그래서 지휘감독권이 법에 있잖아요. 판사는 지휘감독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다 이게 결재 올리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대검까지. 아닌 거는 검사장까지. 아닌 건 이게 차장까지.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부장 결재라도 받아야 됩니다. 예. 검사가 혼자 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에 오케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대전지검이라든가 수원지검에서 단독으로 예.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 문제를 놓고 뭉개기 작전에 들어갔다. 뭐 김오수도 곧 올 테니까. 김오수 오면 만사 휴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